거대한 절벽에 파도가 부딪힙니다. 절벽 끝에 앉아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는 사람들. 절벽 위에 자리한 흰 등대가 바다를 내려봅니다. 시민의 빛, 등대의 변신.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 부산.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 곳을 쳐다봅니다. 영도다리를 지나던 자동차들이 사라지고 다리의 일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 그 사이로 커다란 배가 지나갑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향하는 곳은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항로 표지관리소, 즉 영도등대입니다. 100년 넘게 부산항을 책임져온 등대. 절벽을 따라 난 계단을 걸어 오르는 사람들. 거대한 기암 절벽들이 바다에 맞서 서 있습니다. 사람들은 절벽 위에 올라 푸른 바다를 내려다봅니다. 이 절경에 마땅한 등대를 찾는 사람들. 이곳의 볼거리 중 하나인 CNC 갤러리. 전시된 그림들을 찬찬히 봅니다.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다채로운 전시가 열립니다. 또 다른 볼거리, 자연사 박물관. 백악기 화석과 암모나이트까지 이곳에서 공룡시대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. 파도 소리 반주 삼아 바닷바람 낭만 삼아 음악회 열리는 등대. 영도 등대는 사람이 관리하는 등대입니다.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영도항로 표지관리소 김흥수 소장. 김 소장이 신호기의 스위치를 조작합니다. 단순히 뱃길만 알리던 등대의 변신.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. 등대의 계단을 오르는 김 소장. 수리왕 경관에 해양 문화가 전봉이 돼 있는 생소하면서도 그냥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거리가 하나 더 플러스 된 그런 개념. 그렇게 또 생각을 좋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석양이 지는 저녁 하늘에 깊게 물든 등대. 밤이 되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불을 밝힙니다. 영롱한 빛은 바닷길을 밝히고 시민의 빛은 행복이 됩니다. 함께 혹은 혼자 가만히 다녀가면 자연스레 마음 풍성해지는 문화가 있는 등대.